뭐 헬퍼라고요? 핸들 잡을 힘이 없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도입입니다. 오토파일럿 핸들 잡으라는 경고가 뜨죠. 토크를 줘야지만 경고가 뜹니다. 이 토크를 물론 핸들을 잡고 이렇게 무게를 주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그렇지 않고도 토크를 줘서 경고를 해제하는 법. 뭐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발 부탁인데요. 헬퍼는 쓰지 맙시다. 제가 그래서 헬퍼 안 쓰고도 소위 헬퍼도 아니 치터. 치터 안 쓰고도 어떻게 경고를 해제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현재 토크를 안 준 상태에서 가고 있어요. 이게 그 시간이 많이 가야지 경고가 나오는 건가? 아니면 거리를 많이 갔을 때 나오는 건가? 이게 뭐 예약하실 때 가능한 좀 간단하게 생각이 드면 시간적으로? 그냥 시간이 점점 간격이 넓어지고 길어지는 것도 맞긴 맞아요. 버전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왜 시간도 관계가 있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딱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매 업데이트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세팅 값은 계속 바뀝니다. 좀 그런 것 같더라고. 당황스럽습니다. 경고 안 떠? 이렇게 잘 가? 뜰 때가 됐는데. 한참 됐는데. 나왔어, 나왔어. 가볍게 움직여보라고 떴죠? 이럴 때 어떻게 보여줄게? 손가락 하나로 할게. 끝. 근데 이게 어려워? 이거 어려워. 그냥 이거 쓰면 돼, 이러고. 이러고 쓰면 돼. 진짜 하나로 돼. 솔직히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 그죠? 네. 자, 다음 거 좀 볼게요. 끊고. 자, 두 번째 우아한 거. 자. 이거 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어려워? 이게 너무 심해! 이것도 게을러가지고 해볼라러 15만원 해주면서. 팔만 걸어도 인식하는데. 대체 치타로 왜 삽니까? 대체 치타를 왜 삽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두 손으로 차지하고 있으면요. 이렇게 힘을 주고 있으면요 잡으라는 얘기 안 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잡고 있는데도 울린다. 뭐 사람마다 힘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진짜 이러고만 있어도 그랬으면 보세요. 이러고 있거나 아니면 볼륨을 이러고만 있어도 경고가 없다고요. 이것도 안 하면은 오토파일럿 쓰지 말아야죠. 운전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핸들 잡을 힘도 없는데 집에서 쉬셔야죠, 그죠? 핸들 잡을 힘도 없는데 집에서 쉬셔야죠.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뭐 헬퍼라고요? 핸들 잡을 힘이 없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로 오토파일럿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약속한 대로 테슬라하고 활성화 시킬 때 약속한 대로 잡읍시다.